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남북이 떨어져서 70년 동안 해결 못한 그 주제, 북한 여자, 남한 남자, 남남 북녀, 맞다 틀리다를 가지고 오늘 이 두 분 모셔가지고 얘기할 거거든요. 일단 잠깐 소개.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와,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 저는 08학번입니다. 예. 저는 일단 남남북녀가 맞다, 두 분은 틀리다, 아니다 이거를 얘기할 건데, 저는 진짜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일단 북쪽 여자들이 이뻐요. 제가 봤을 때는 친구들이 머리가 작아. 제가 한국 살다 보니까 미의 기준이 좀 얼굴 좀 작은 거. 지금 저는 얼굴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좀 미의 기준에서 나갔잖아요. 근데 북한 여자들이 친구들만 봐도 얼굴이 되게 작아요. 저 얼굴이 작지 않나요? 아니, 그러니까 예외인데. 예외인데 얼굴. 두 번째로는 이게 좀 글래머 하더라고요. 당황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뭔가 아무래도 저 생각하기에는 북한에서는 아무래도 모유 수유를 많이 하거든요. 예. 근데 모유 수유를 하게 되면은. 네. 괜찮아요. 이런 거 뭐 괜찮아요. 너무 좋아요. 끝.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 고향 사람들 왔을 때 특히 눈빛이 되게 살아있어요. 눈빛. 뭔가 생활력? 그리고 막 강이나? 그러니까 눈이 이렇게 흐리멍텅 싫어해. 남한 여자는 네. 눈빛이 좀 흐리멍텅하다. 이런 말씀 하시는 거죠? 그렇진 않은데 우리 한국 여자들은 렌즈를 많이 끼잖아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북남? 네. 북남 뭐지? 북남 남녀인 거지? 북한 남자가 잘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네. 지금 이제 북한에서 오신 저희 탱고님께서 앞에 앉아 계셔가지고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가 되게 어려워지네요. 제가 대학 생활을 하면서 북한 이제 친구들 만나 북한 출신 친구들을 만나볼 기회가 많았는데 모르겠어요. 북한 남자 친구분들은 다들 핸섬하시더라고요. 인상도 되게 강하시고. 아... 네. 쌍꺼풀이 되게 진하신 맞아, 것 같아요. 저 탱고님도 쌍꺼풀 진하시잖아요. 아 했어요. 아 죄송해요. 장난이야. 아 장난이야. 제 거예요, 제 거예요. 쌍꺼풀이 되게 진하다고. 눈, 코, 입이 되게 짙은 분이 많았어요. 눈썹도 네. 엄청 짙고. 네. 네. 그래서 북쪽 남자들. 북한 남자들은 잘생겼다. 잘생겼다. 제 주변에 제가 고등학교 남자인 친구들은 네. 형 아니거든요. 제가 항상 제일 잘생긴 편에. 저는 약간 남남에 반대하고 싶어서 네네. 일단 중남 쪽에 서게 된 건데 네네. 얼굴만 딱 보면은 이목구비가 되게 잘생기신 것 같아요. 이제 이 오빠만 봐도 쌍꺼풀도 없고 코 되게 동글동글하고 네네. 제가 항상 제일 잘생긴 편에 북한 여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히 뭐 미디어에 나오면 되게 이쁘게 나오잖아요. 네. 여성분들을 볼 때 인상을 되게 많이 좌지우지 하는 게 네. 화장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희가 어릴 때부터 봐왔던 거 좀 더 익숙한 게 남한 여성분들의 화장이지 않을까. 미디어에서 비춰지는 그런 북한 여성분들이 하고 계시는 화장은 조금 이질적이죠, 저희 입장에서. 그래서 남한 여자가 좀 더 아름다워 보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화장법이랑 되게 비슷한 맥락에서 뭐 차림새? 이런 게 되게 아, 스타일? 네. 그리고 미디어에서는 막 한복 입고 이런 모습을 되게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꼭 국문 오면 한복 입고 네. 와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한국 친구들이 진짜 잘생겼어요. 키가 크고 그리고 시험도 나 있고 목소리도 좋고 그리고 제가 제일 느끼기에는 매너가 되게 좋아요. 여자를 대할 때 이쁜 말 하고 뭐 밥 먹었니? 아메리카노 한잔 할까? 뭐 이런 거. 저는 일단 여러분과 보면 이렇게 이미지 이런 이렇게 남남 북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두 분은 혹시 그 북한 사람 했을 때 혹시 떠오르는 이미지나 그런 느낌 이미지 있어요? 왜냐면 같은 민족이지만 우리가 그래도 좀 몇십 년 따로 지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다른 이미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걸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저는 이제 외적인 측면에서는 여러분을 만나봤는데 남한 분들보다 좀 외소한 느낌이 있었어요. 아, 외소하다고 하지? 체형이요? 못 먹어서 그래요. 그 정확히 보셨네요. 남자나 여자나 되게 뚱뚱한 사람 없잖아요, 저처럼. 다 만났잖아요. 제가 그래도 뚱뚱한 편인데 고향 사람 중에 또 혹시 다른 거는? 저는 꽤나 많이 만나봤어요. 북한 출신 분들. 네네네. 근데 이제 그 전에 이제 북한 분들을 생각했을 때는 아, 딱 보면은 이분들이 북한 분이다라고 알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네. 이제 그런 자리가 한번 있었어요. 남한 분들도 오시고 북한 분들도 오셔가지고 같이 뭐 네트워킹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는데. 이분이 북한 분인지 남한 분인지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 뭐 남남북녀라는 그런 키워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누가 잘생기면 어떻고 누가 못생기면 어떻고 빨리 좀 좋은 세상? 넓은 세상 와서 자유롭게 애인하는 북한에 가서 북한 여자도 한번 만나보고 그렇죠. 지금 가시면 안 되지만 저는 이제 남남북녀? 북남남녀가 네. 자유롭게 교류하는 그런 시대가 왔으면 좋겠고요. 이게 언제 올진 모르겠지만 저희가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오늘 연세대 우리 한국의 똑똑이들이랑 이렇게 얘기해봤는데 다음에도 혹시 좋은 컨텐츠 있으면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안녕.